커뮤니케이션 센터가 굉장히 크네. 지금 정리하면 여기나 지난번 같은데 둘 중에 한 군데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겠다. 재미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동묘가 있죠. 밴쿠버에는 밸류 빌리지가 있습니다. 밸류 빌리지는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고 안 쓰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좋은 곳에 쓰이는 거고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이나 필요 없는 것을 기증하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쓰는 모든 종류의 물건들은 다 여기서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스티나 프라이팬이 3불 99전, 그리고 4불 99전입니다. 약 4천원, 5천원이죠. 비알레티하고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커피메이커는 키친에이드 상품은 아마 프라이팬 10만원 넘어갈 겁니다. 이 프라이팬은 4불 99, 약 5천원입니다. 주방용품 코너만 해도 너무 넓어서 간단하게 스테인리스 제품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책과 마블 DC 코믹북을 보러 왔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들을 먼저 고르고 손자와 전화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년에 발간된 책들은 아마 거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의류도 가끔은 신품도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매거진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잘라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코디를 해가기도 합니다. 아동용품과 의류 매장을 지나서 책 코너로 가고 있습니다. 유아용 의류는 비닐백 세 종류 대중소를 놓고 거기다가 꽉꽉 채워서 한 봉지당 얼마 이렇게 값을 받기도 합니다. 인기 작가의 소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개 사서 한번 보고 기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 분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서전, 또 소설도 로맨스, 그리고 추리소설이라든가 허러, SF, 첩보소설 등. 비소설 부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로스워드, 또 빈티지 보는 눈 키우는 것, 비즈니스 관련 책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톰 클랜시 책은 책방에서 새 책을 산 기억이 없네요. 다른 작가들 것은 거의 새 책을 사서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페이퍼북이 좋습니다. 이북보다는. 그리고 오디오북은 너무 어려워서 못 듣고요. 수학책이 참 드문데 미적분하고 기초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화산 지킴이님이 이 영상 보셔야 되는데 매화산 지킴이님 때문에 이거 삽니다.
여기 매장에는 웬일로 해리포터도 있네요. 저는 어떤 때는 종이 사전이 더 좋습니다. 아들이 말리는 바람에 안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책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존 그리샴, 스티크 라르슨, 톰 클랜시, 댄 브라운. 존 그리샴 책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 전쟁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가 저녁 6시 뉴스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별 뉴스도 없는데 아 오늘 참 좋았다 그리고 라디오를 끕니다. 그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뉴스는 한국에서 사상자 소식이 없는 뉴스였습니다. 존 그리샴 책은 영화화된 것이 많아서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탐 크루즈 주연의 더 폼,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펠리칸 브리프 같은 것들도 있고요. 타임 투 킬도 재밌었죠. 스틱 라르슨 책이 참 재미있는데 그분이 40대 말인가 일찍 돌아갔죠. 미적분학 비초는 제가 보려고 샀습니다. 유친 매화산 지킴이님이 수학문제 푸는 것이 취미세요. 제가 수학의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수학을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책 두 권 중에 한 권은 1990년도 판이네요. 제가 더 둘러보고 싶은 것은 주방 코너였습니다. 테프론 코팅된 프라이팬하고 냄비들을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용품을 보고 싶었어요. 편집이 너무 산만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한국 재활용센터와 가격 비교나 물건 비교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댓글 주세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